오늘은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천국은 마치 가라지 비유와 같다 라는 이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제일 먼저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천국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미 그 천국이 왔어요. 도래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사역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도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오늘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미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천국 하면은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아름답고 개스르게 이렇게 정말 그 보석과 모든 것이 빛나는 그 아름다운 천국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천국이 뭐 세트장이 탁 눈에 보이듯이 이 땅에 눈에 탁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의 천국이 내 눈앞에 착 펼쳐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로 3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천국은 겨자씨 같다고 합니다. 겨자씨가 지름이 1mm예요. 여러분들, 참깨가 1mm보다 조금 더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참깨 한 알만한 그런 크기가 겨자씨예요.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라고 하면은 성경구절 이런 거 생각나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그리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성경에서 겨자씨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실 때는 아주 작은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천국이 눈앞에 떡하니 보여지기를 바라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그렇게 임하지 않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것이 나중에는 어느 정도로 되냐면은 풀보다 더 큰 나무가 되어서 자란 후에는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고 상처받고 고난 가운데 참 위로가 필요한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이와 같은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들 교회도 보세요. 20년 전에 교회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은 등록교인이 2만 명이고 지금 정말 이렇게 이 무더운 날에도 이렇게 열심히 달려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우리 훌륭한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되도록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또한 두 번째로 천국은 무엇에 비유하십니까? 누룩이 비유하죠. 그래서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누룩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까? 죄, 부패, 이런 의미가 생각이 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던 이 단어를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로 사용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
사람들은 이 땅에 거룩하고 화려하고 위대하고 완전한 천국이 내 눈에 보여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국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한 것입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또한 이 누룩이 들어간 빵은 처음에는 아주 조그맣다가 누룩이 들어가면 어때 서서히 커지죠. 변화가 되는데 그 한꺼번에 그냥 요술방망이처럼 빵 커집니까? 점차적으로 커집니까? 점차적으로 변화가 되죠. 그래서 누룩은 죄 많은 세상에 오는 것이며 그리고 누룩이 들어간 빵처럼 이렇게 점진적으로 서서히 변화가 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한 이렇게 변화된 것이 굉장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 누룩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우리 오시는 처음 오신 성도분들이나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뭐 같이 지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왜 이런가? 한중사랑교회 사랑이 많다고 하더니 사랑이 많기는 흠칫뿌 이러면서 굉장히 좀 예 그렇게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사랑이 많아? 그러면서 불만을 예, 네,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부족한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완전할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죄의 법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우리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늘 거룩하고 완전할 수는 없고 날마다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날마다 충돌하며 갈등하며 이 영적 전쟁을 겪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인데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도 그런 약간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을 누룩에 죄 많은 죄를 상징하는 누룩에 비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누룩이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점점 커지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 사진을 봤습니다. 참 23년 동안 지내온 사진의 역사가 보면 참 어떤 때 각각 시간이 있어서 보면은 좀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등록할 때 우리 새신자 환영한다고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모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사진을 찍어 놓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들은 또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계속 사진을 찍어서 보면은 이렇게 홈페이지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걸 봤는데 20년 전에 우리 집사님 찍은 사진하고 그저께 행사 때 찍은 사진하고 얼굴이 너무 다른 거예요. 20년 전에 찍은 사진은요 모습이 좀 그래요. 처음 이제 세상에서 막 교회를 들어왔을 때 아닙니까? 그때 우리 표정이 딱 이래가지고 누가 건드리면 예 그래 그리고 딱 틈만 나면 한 대 칠 것 같이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막 찡그려가지고 이러고 다니던 그 표정이었는데요. 그 며칠 전에 그 사진을 봤더니 막 이렇게 그냥 너무 우아한 표정으로 웃고 있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더라고요. 표정이 이렇게 바뀌어요. 어떻습니까? 변화가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변화가 됩니까? 점진적으로 시간이 걸려서 차차로 변화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변화된 우리의 모습은요 딴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요. 제가 이제 지금 집사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역반 같이 하는 집사님이 이제 계세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저기 등록한 지가 굉장히 오래돼요. 한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10년이 넘게 매년 개근하다시피 교회를 나오시는데 10년 동안 제자반을 안 하신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되게 고집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매주 이렇게 빠짐없이 나오시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그 성도를 보면서 매번
제사 훈련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딱 고집부리면 나는 예배만 드려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아침 일찍 이제 일부 예배 드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아울렛도 가고 동대문 시장도 가고 하루 종일 즐기다가 일터로 귀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오셔서 주무시고 일부 예배 드리고 또 하루 종일 즐거움과 세상의 낙에 빠져 살다가 귀가하시고 이렇게 10년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제자훈련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집사님이 이전에는 제가요 어울리던 사람이 세상에서 노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일날 하루 쉬는 날 세상에 가서 실컷 재밌게 놀 것인가만 궁리를 했는데 어느 날 믿음 좋은 집사님과 만나게 됐대요. 지내게 됐대요. 그러면서 믿음 좋은 집사님과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과 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자꾸만 듣다 보니까 관심이 가면서 또 그렇게 말하는 집사님을 보니까 너무 말씀 앞에 바르게 사면서 본이 되고 배울 게 많더래요. 너무 좋더래요. 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되게 불편한데 이 집사님 무엇이든지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넉넉하고 편안하니까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서 매번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제사반 하세요. 그 제사반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제사반 했더니 또 사역반 하세요. 하니까 사역반이 하고 싶더래요. 그러면서 예 이렇게 사역반을 하게 된 그 간증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변화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누룩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우리는 예, 변화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나를 보고 많은 자들이 예수님 믿으면 참 좋겠다. 예, 그래서 내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하시고 누룩 비유를 하시고 이제 또 한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24절로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예,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은 농부는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예, 이 곡식이 날 때 가라지도 같이 났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같이 뿌렸어요. 그러니까 이 곡식과 좋은 씨를 뿌린 것과 가라지가 같이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을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뜻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7절로 3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자, 인자는 예수님이죠.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밭은 세상 또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런 대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어요. 근데 이 가라지는 언제 뿌렸다고 앞부분에 읽었죠? 잘 때 누가 왔어요? 원수가 왔어요. 그럼 이 원수는 뭐냐면은 마귀예요. 마귀가 이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예, 악한 자들의 예, 아들들이 되겠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가라지를 심은 자는 마귀예요. 마귀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러므로 이 마귀가 가라지를 세상에도 뿌리고 교회에도 뿌렸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보시면은 좋은 씨가 뿌려진 적도 있고 가라지가 있기도 합니다. 자,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자가 좋은 씨고요. 가라지는 사단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척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가짜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진짜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가짜 성도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차라리 안 믿는다 하면은 세상 사람 불신자잖아요. 그런데 이 가라지는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이 말로는 성경을 말하고 말로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예요. 자, 여러분들 곡식과 알, 가라지가 같이 살아요. 밭에서 자라는 동안은 구분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언제 이 곡식과 가라지가 구분이 됩니까? 열매 맺으면 보죠. 가라지는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그래서 이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슷해요. 그러나 끝에 열매가 달라요. 열매를 맺는 것은 곡식이고 맺지 못하는 것은 가라지입니다. 자,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좋은 씨인 줄 믿습니다. 예, 알곡인 줄 믿습니다. 가라지는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진심으로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진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가? 진심으로 믿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병 낫기 위해서 교회를 왔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 되려고 교회 왔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요,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가 하면은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죄인이 갈 길이 어디죠? 지옥이잖아요. 지옥 형벌을 당할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며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를 우리 예수님이 구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지옥 형벌 당할 나 같은 죄인을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기억이 나십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동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기 좋은 직장 얻으러 그냥 교회 가면 부자 된다 하더라, 교회 가면 병 낫는다 하더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진심으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내 가슴에 느껴지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말이 들립니까? 내가 전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전달이 됩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일지라도, 귀를 열고 앉아 있을지라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박히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씨가 아닌 거죠. 마귀가 뿌린 씨가 되는 거죠. 그건 뭡니까? 가라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요, 씨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뿌린 씨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자신을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천국 가게 해주심이 감사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아직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수년을 다녔는데도 아직 이 십자가가 마음에 오지 않으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말씀에 반응합니다. 말씀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이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계시죠.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들은 대로 말해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진심으로 믿는 하나님의 성도된, 알곡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을, 그 말씀에 우리 심령이 반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께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교제를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더불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런 열매가 나한테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사단이 심은 씨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이 시간도 아마 편하게 졸 수 있는 배짱이 있을 겁니다. 어떠십니까? 예, 어떠십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그랬잖아요. 유다가 우리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이제 여러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우리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파는 자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식탁 문화가 그 큰 그릇에 같이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 풍습이죠. 예수님이 이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그 자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때 유다가 그 그릇에 예수님과 함께 손을 넣고 있었어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너가 나를 파는 자다라고 대놓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딴 복음서에 보면 유다가 나를 판다고 제자들 앞에서 분명히 그 이름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유다가 나를 팔 것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유다는 그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지칭한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유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나 아니지요. 예수님이 너야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너가 날 팔 자야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내 심령에, 내 양심에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너가 나 판다고 해도 그 말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지내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가라지니 나는 지금 어떤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전하는 말씀이 들려지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 가정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이렇게 말해요. 말씀에 반응할 때,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내 탓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나만 억울하고 상대방이 다 잘못했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다른 사람만 탓하고 내 입장만 세우고 자존심만 세우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주님을 진심으로 신앙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내가 100번 잘해도 주님 죄송합니다.
이 말이 저절로 한마디는 나와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고 혹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가라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라지냐 곡식이냐 좋은 씨냐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열매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스스로 분별하시고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가라지 같아, 가짜 성도 같아. 자, 가짜 성도는 가라지는 누가 심은 씨라고요? 마귀가 심은 씨예요. 마귀는 무슨 목적으로 이 교회에 오고 이 세상에서 활동하죠?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마귀가 활동을 한다고요. 그렇게 마귀가 뿌린 씨가 가라지인데 이 가라지는 교회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겠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안 되는 방향으로 자기도 모르게 내가 그런 사역한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노예 되어서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목사님 저 사람이 가라지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죠.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자, 어떻게 하라고,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뽑지 말래요. 왜 뽑지 말라고요? 곡식을 뽑을까? 곡식이 중요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열매를 보면서 이 사람이 알곡이다, 좋은 씨다, 가라지다 분별하는 능력은 사실은 없어요. 그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저 사람 알곡이다, 저 사람 가라지다 함부로 심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 맡겨라?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곡간에서 불사른다 하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41절 4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지옥불에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지옥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지옥불에 떨어질 운명이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좋은 시다, 누가 가라지다 함부로 평가하고 우리가 결정적이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 가라지가 하는 역할이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는 이 가라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라지를 분별하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가라지에 휩쓸려서, 가라지가 하는 사역에 휘말려서 사단에 속한 자로 활동하지 않아야 되는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성령님을 모시는 우리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사단에 속한 자 되어서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열매가 달라요. 자, 우리 보시면은 교회에서 대놓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무리 지어서 막 다투도록 하고 분쟁을 일삼게 하고 눈에 보이도록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 계셔요. 그럼 그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가라지인지, 일단 사단에 그냥 종노릇 하는, 잠깐 동안 그 노릇 하는 자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을 우리는 긴장하고 경계하며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속해서 같이 사단에 속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 교회가 이래서, 아, 나는 겨우 왔어. 아유, 우리 지역장이 저렇게 해가지고 지역 어떻게 하니? 예, 부정적인 말, 비판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안 돼. 교회에서 나한테 이렇게 했어. 교회를 원망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부정적인 얘기. 근데 그 사람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나면은 처음에는 맞는 것 같아. 어우, 참 솔직하네. 속 시원하네. 맞아, 맞아. 그래. 하고 같이 손뼉치고 얘기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뭔가 이 마음속에 힘이 없어지고 좌절하게 되고 힘이 빠지게 되며 시들해지는 내 신앙과 내 인생을 경험하게 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단에 속한 자예요. 사단의 종노릇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며 빛에 속한 자가 되어서 어둠을 물리치는 주님의 백성으로 강건하게 서 있도록 나 자신을 날마다 단도리하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며 그런 사단에 속한 자와 어울리지 않는 나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데 자신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고 합니다. 우리 4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우리가 있는 곳에 천국에는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요.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존재인데 이 가라지가 하는 역할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며 우리 같이 함께 교제하는 사람의 신앙을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신앙이 없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하고 내 자신 우리 주님의 튼실한 아주 훌륭한 성도로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나의 변화되는 나의 모습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기여하는 귀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